오늘은 욥기 6장의 말씀, 오늘 주님이 욥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자, 오늘 제목은 정말 이와 같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이 시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 가운데서 그의 하는 말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치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떠한 환난을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음을 내가 갖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답니다. 그 중에 뭔가 안 채워져서 갈급한 사람의 수는 오히려 적습니다. 믿는 믿음의 삶이 만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옳게 믿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유하다라고 느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만족하고, 그래서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타까워하지도 갈급해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으로 연단한 옷을 사서 입으라. 또 눈에는 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금으로 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게 많은 교회 중에서, 일곱 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그러한 자,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안일하게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일하게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경주로 표현해요. 경주. 한국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그 사람들이 메달 하나를 따는 그 마지막 그 경주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연습을 합니까? 그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 한 주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기대했던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패배자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주를 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금메달, 두 번째 은메달, 세 번째 동메달, 그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물를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경주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경주를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잘 목적지를 도달해서 골인 하느냐 못하느냐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한순간도 주저앉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항상 깨어있습니까? 어떤 교회 대강 괜찮은 것 같아 그 교회 들어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면 만족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데 그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구원의 기쁨을 맛볼 때에만 만족이 옵니다. 그 말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의 맛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 삶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똑같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떤 게 예수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냐 이 질문을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대. 그래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건 천지를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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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단 한 분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불렀을까? 이스라엘을 저는 부러워했어요. 야, 얼마나 좋으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택되어졌고 우리는 이방인이어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됐더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한 말이 나 곧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내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주님은 당신 자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이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고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요. 그런데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네가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예수나 다 똑같다고 말하면 잘못된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자가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이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욥기는. 어떤 한 남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신약으로 오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이 욥이 한 모든 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유대인도 나와야 하고 이방인도 나와야 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피로 구속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자기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건의 정확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리고성의 함락과 아이성의 패배예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아이성은 아주 자그마한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우리가 그냥 많이도 갈 필요 없어. 한 3,000명만 가면 무너뜨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린 데는 패배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했다. 어떨 때 함께 했느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함께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렸을 때 패배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민족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내 믿음은 항상 언제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시려면 내가 죽었는지를 확인하세요. 내가 정말 죽었고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는 거가 바로 믿는 생활이에요. 믿음은 육에 대해선 죽은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부럽죠? 엘리야 부럽죠? 야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너무나 부러워. 또 엘리야도 너무 좋아.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보다 훨씬 복된 자라는 것을 아시나요? 에녹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같이 하셨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아들로 인정을 받은 자들은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좌정하신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내 심령 안에 보좌가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내 심령 안에 보좌가 임했으면 그 보좌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올 때 내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 심령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전부 드러나는 것이 내 말과 행동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거하는 심령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해서 내 심령이 정말 천국이라면 그러면 내 입에서도 천국 말만 나와야죠.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내 입에서 살리는 말만 나와야죠. 생명의 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우리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찬송이 11절 12절에 또 다시 기록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지으신 이유도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했다는 이 예정론을 잘못 풀면은 너는 예정됐고 너는 예정이 안 됐어. 그래서 너는 예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구원받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아담의 죄에서부터 완전히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말이죠. 그렇게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정을 입고 그의 아들이 된 자는 무엇을 위해서 예정됐다고 말했어요? 찬송하도록. 찬송의 기업으로. 그런데 이 찬송이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떨 때 찬송하시겠어요? 그 구원을 맛볼 때 찬송하겠죠.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쁜 일이 있어도 찬송하시겠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것을 때 그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지으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고 완벽하신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질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찬송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욥이 2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괴로움을 대한 표현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이가 받는 지금 고난과 고통과 당한 모든 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힘들 때 주여 나에게는 이 욥의 고난을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욥의 고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이 욥기를 깨닫게 되면서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이 말이 더 귀한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고난을 감수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같이 고난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어요. 욥의 괴로움을 보니까 저울에 놓을 수도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뭐라고 말해요? 그와 같은 그 고난을 자기가 달아보고 겪어보니까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잘 기억하세요. 욥이 왜 이 말을 하였는가?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기 4장 3절에 보면은 친구 엘리바스가 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4장 3절 엘리바스가 한 말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그렇죠? 욥이 여러 사람을 훈계했어.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고 어떻게 해야지 세워지는지를 훈계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손이 늘어진 건 뭐예요? 도무지 기운이 없이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서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이 설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신방을 다니면서 전도사 때 주로 신방을 어디에 가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로 신방 갑니다. 병든 자에게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위로를 할 때 주의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를 세우려고 했고 그를 강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서 생각도 못한 일을 겪게 됐어요. 유방암 선고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유방암 선고를 받을 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내가 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이 하란 대로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길에 15년의 끝을 마칠 때쯤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정말 눈물로 눈물로 지나간 세월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랜 대로 정말 100%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또 주님이 많은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이적과 표적도 일어났고 주님의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진 자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 주님 정말 내가 이제 주님 눈을 뜨지 못하고 이대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죽을 거라면 이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내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안에 살고 죽음이 있고 나는 다만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르짖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을 영원히 얻는 그 길만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 순간에 한 순간에 주마등처럼 나의 모든 삶이 지나가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건 아픔의 고통 속에서 병든 자들 가서 심방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정말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로 위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밖에는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열심으로 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순복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던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인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믿는 모습으로 또 믿는 모양의 말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고 뭔가 믿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욥이 지금 자기가 그들을 세웠을 때 그들이 당한 고난을 그냥 말로 힘주고 위로주고 세울 때 자기는 그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막상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암이라는 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는 왜 나는 주님을 잘 섬기니까 잘 믿으니까 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이 욥도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를 경외했는데 내가 얼마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러한 질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감사해야 될 일이냐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가운데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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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보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라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정말 내게 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물질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약한 몸을 잡아 주셔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암은 나하고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한 큰 병은 나한테 결단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큰 고통 속에 죽음 앞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난이 저울에 닿을 때 다 닿을 수도 없을 만큼
무겁고 무겁고 무거운데 그가 그때 고백한 말은 내가 말을 경솔히 하였구나. 제가 깨달은 말이에요. 내가 말을 경솔히 하였구나.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면서 경솔히 말을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위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경솔히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심령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했던 말은 네가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하니까 네가 놀랐구나. 그리고 네가 이제 이런 것에서 스스로 괴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엘리바스도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섬기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는 입술의 말은 참말이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이나 한국말로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묶어서 말했지만 원어에서는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권면하라고 말해요. 위로나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권면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라 이 말이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언제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해서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날 때 기쁨이 충만해지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을 내가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이 살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교만으로 결론을 맺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저 영혼을 살렸다라고 할 때는 나는 그분의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후자의 기쁨이 와야 돼요. 전자의 기쁨이 아니라 아, 내가 뭘 했네 하는 기쁨이 아니라 신학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거 그것이 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정확하게 할 때 그것이 상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실 때 그래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이 고통하는 영혼이 살아 일어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때 내게 칭찬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칭찬을 내가 스스로 취하려고 할 때 절대 칭찬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그 구원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도 나눌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바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영으로만 살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경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자기가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해 보니까 내가 경솔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임한 고통은 욥기 6장 4절을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뭘 합니까? 부르짖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그 배옷을 찢으면서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져서 심령은 찢지 않고 그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했다고 칠 때 이 고난이 나의 어떤 저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임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이 겪고 있으면 어떤 죄의 저주를 저 사람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그 고난은 하나님이 저주하고자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주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왜 이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느냐?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욥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혹시라도 율법을 범할까 봐 미리 그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고 죄를 깨닫기도 전에 그냥 미리 제사 지내고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자예요. 그런 욥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임했으니 이제 내가 저주 가운데 놓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욥을 이 저주 가운데 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에 있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율법 아래서 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그 율법의 행위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이제는 그 죄에서 속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저주에서부터 놓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저주에서 놓임을 받게 했다면 내가 저주에서 놓임을 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저주 안에서 보호받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 산성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우린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주, 이 욥의 저주가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는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모든 저주에서 나를 속량한 사실만을 믿고 구원을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왜 이 설교를 여기에서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고난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나를 건지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허락하시느냐,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놓이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양식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그가 그동안 누렸던 그리고 즐겼던 모든 음식들, 그러한 음식들에 뭐가 빠져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이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를 할지라도 심령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것,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십일조도 하고 제사도 잘 지내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들이 드리는 기름에 이제 식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서 의,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오직 십자가밖에는 나에게 구원의 이름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자로 나오려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이 심령을 찢은 자의 삶이에요. 그가 그동안 육체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다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이 만지기도 싫어, 꺼리는 음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육체가 좋을 때 음식이 맛있어요. 병들어 보세요. 음식 맛있어요? 맛없어요. 목구멍에 물 넘기기도 힘들어요. 제가 숟가락도 들을 기운이 없는 걸 경험해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에는 숟가락 푹푹 들을 때는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숟가락을 들을 기운이 없어 보니까 숟가락을 드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숟가락 들을 기운을 안 주면 숟가락 못 들어요. 씹게 해주지 않으면 못 씹어요. 음식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을 겪어봐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봐야 그 귀한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은 자기가 음식을 즐겨했고 그리고 잔치했잖아요. 맨날 아들들이 데려다 고기 놓고 잔치했어요. 그렇게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에겐 식상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자기를 건져줄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중요한 양식은 육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먹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배불러야 육체도 강건해져요. 영이 충만해지면 육도 이길 힘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약해요, 몸이. 이번엔 시차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이제 시차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됐지만 몸은 힘들어요. 정말 피곤해요.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주님이 힘주시니까 이러고 와서 서서 설교하잖아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도다. 말씀 안 전하면요, 전 누워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 전할 때 저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죠? 늘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힘이 있는데 딱 설교 끝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다 그래요. 정말 주님의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면 육도 힘을 얻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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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꿀처럼 받아 먹으면 이게 생명이 되어지면요 힘이 절로 솟아요. 아픈 사람들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면 살아 일어나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어떤 상황들 이런 것에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가시면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뒤에 엉켜 있어도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과 어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건 경험 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믿음으로 있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고 구했을 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의심 없이 나아갈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풍요로운 거,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주는 걸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 예수 이름이 찬송받는 믿음. 그 구원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근심은 한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그 외의 근심은 하시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근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이 근심이 내 근심이 돼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근심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실지 자신 없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표 내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사표 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너무 두려운 자리예요.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전해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어지는 자가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고자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일을 이룬다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근심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내 남편이 안 믿어요. 이런 근심 말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내게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오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뜻을 구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근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근심해야 합니다. 욥이 그가 얼만큼 열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보겠어요. 8절 9절 욥기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기를 기뻐해가지고 나를 지금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봐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를 봐도 완전히 이 한국말 번역에서 느끼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상주심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으로 받고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 소원, 그 소망.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혹 멸망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손이 자기 자신을 진멸하는 잘라버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욥의 믿음은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이 고통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렇죠? 그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욥은 주님의 그 뜻 앞에서 나를 진멸하실지라도 나를 소멸하실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순적하게 받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가 있죠? 다니엘서 우리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맹렬히 타는 풍물뿐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내실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하지만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그 풍물뿐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라는 믿음입니다. 내 앞에 칼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라면 어떤 칼이 들어와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기도 하지만 또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리라고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을 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받을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허락하신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며 믿음을 보기 원함입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고 찾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찾는 자, 비록 내 앞에 어떠한 일,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뜻이 내 마음을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신다면 오직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먹고 그 말씀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주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만이 남은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때와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온전한 신학교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무너졌어요. 정말 바른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참된 복음을 가리키지 않아요.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도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고 제가 박사하러 갔더니 박사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베테랑들이에요. 10년씩 사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왜 왔냐고 말을 하면 이 바닥이 나니까 공부를 더해서 그 공부한 걸로 가서 가르치려고 왔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것 같고 설교할 수 없어요.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요.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까 가르쳐요. 그러한 가르침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온전히 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으로 충만해지냐? 말씀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생명으로 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부요함이 찾아와요. 견고한 믿음이 찾아옵니다. 견고함과 부요함은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때 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살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요나처럼 미리 감사의 찬양으로 서원할 수 있고 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앞에 환난이 놓일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갖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구별된 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부 단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신부 단장해라. 자, 신부 단장하는 게 뭐죠?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하고 순전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전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정결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마포 옷만 입어야 되나요?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은 세마포만 입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청색 옷도 입어요. 에봇도 입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옷 입은 자가 되셔야 하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단 관을 써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의를 그 가슴에 품은 우림과 둠밈을 담은 에봇, 흉패, 그의 빛과 그의 완전하신 의를 내가 힘입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 그는 예수로 인쳐진 자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거룩함을 입은 자요. 그래서 늘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모든 행보와 입술이 거룩하고 심령이 거룩하니 그 입의 말이 거룩하고 모든 손의 행사가 거룩하고 발의 행보가 거룩하고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거룩한 심령이 온전히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한 모든 말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 고통 가운데 겪었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그렇게 나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식상할 정도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늘 예수님만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나의 믿음을 주 앞에 하나하나 다 고백하세요. 하나하나 다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 다 내어놓으시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앞에 고난이 당할 때 내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었다면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주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을 껍데기 벗기듯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